네, 박지원 선수 그 준결승에서 유일하게 완등을 기록하고 네. 지금 결승전에 진출해 있는 선수죠. 네, 대단합니다. 네, 전 대회에서는 난이도 5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 대단합니다. 2016 대구시장배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난이도에서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제36회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에서도 1위를 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 그 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김한울 선수가 1위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한울 선수의 기록은 지금 현재 이제 완등까지 총 42무브가 이어지는데 42무브 중에 35 플러스를 네. 기록을 해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죠, 김한울 선수가. 네, 아직까지는 완등자가 아무도 없고요. 네, 마지막 박지현 선수 출발했습니다. 박지현 선수. 네, 표정이 잠깐 잡혔었는데 아주 의지가 표정이에요. 예, 의지가 결연해요. 네. 완등을 향한 의지죠. 그렇죠. 네, 선수들이 이 벽에 매달리고 나면은 완등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한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수들의 모두의 목표점은 완등이죠. 네. 네, 박지현 선수 네, 실수 없이 네, 초반에 잘 올라야 할 텐데요. 지금 왼손으로 네, 홀드를 다시 한번 네, 왼손으로 지금 예, 포켓홀드로 다시 한번 거머쥐었는데요. 네. 저거는 지금 오른손, 지금 오른발로 딛고 있는 홀드 있죠. 네. 예, 저 홀드를 다른 선수들은 전부 다 포켓을 이용해서 그 등반을 왼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박지현 선수는 오른손 포켓을 이용을 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홀드 표면을 잡고 진행을 했어요, 핀치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왼손 다음 포켓홀드도 홀드 포켓 안쪽보다는 표면이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그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벽에 매달려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얼마나 여유가 네. 있어야지 저런 고민까지 할 수 있을까요? 평면에서. 네. 네. 박지현 선수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오버행 구간 네, 진입을 성공을 하고 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왼팔 뻗었는데 상당히 자신감 있고요. 네, 클립 네. 깔끔합니다. 왼손이 사이드 클링이라서 지금 예, 왼쪽 9시 방향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사이드 클링이죠. 네. 예, 그래가지고 그 균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오른발하고 잡고 있는 중심선이 왼손 거기에 맞춰서 삼각형을 이뤄줘야죠. 왼발이 네. 벽면으로 멀리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조금 부담이 올 수도 있지만은 예 박지현 선수는 자신감 있게 왼발을 갖다 깊게 뻗어주고 지금 대단합니다. 자신감 있는 다이너. 네, 이민영 선수와 지금 같은 방법으로 올랐어요. 네, 등반 속도를 조금 더 줄이고자 하는 거죠. 등반 속도 빠르게 해서 네. 등반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지금 진입한 딱 그때가 4분이었거든요. 다른 선수들 어떤 선수들도 저 구간에 4분을 남겨놓고 진입하지 못했었죠. 네, 예. 박지현 선수 빠릅니다. 예, 지금 현재 총 등반 시간은 6분이 지워지고 있는 결승전 경기입니다. 네, 이제 크럭스 구간으로 진입을 한 박지환 선수입니다. 거의 쉼 없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박지현 선수가 왼손으로 클립을 하면서 오른손을 언더로 잡았어요. 네. 예, 오른손을 그러니까 똑바로 펴서 12시 클링으로 잡으면은 그 아무래도 다음 동작으로 진행할 때 조금 거리가 조금 줄게 되거든요. 네. 팔꿈치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근데 오른손을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언더로 잡고 진행을 하니까는 그 클립 포인트까지 훨씬 더 멀리 나갈 수가 있었어요. 박지현 선수 저런 것도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박지현 선수는 이제 본능적으로 예, 오른손을 시계 방향으로 돌렸던 거죠. 네. 사실 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손 위치 자체를 바꾼다는 게 불가능한데. 그렇죠. 네, 그만큼 박지현 선수 노련합니다. 이제 다음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 네, 몸을 던져서 네, 오른손 네. 네, 바로 네, 발 홀드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네, 빨간색 홀드. 이제 이 빨간색 홀드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상단부로 네, 상당히 근접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초록색. 지금 예, 오른손으로 다시 한번 예, 다 잡아보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네. 예, 예. 지금 보시면은 예, 박지현 선수가 잡고 있는 홀드들이 보이시죠? 예. 네. 그 저게 안쪽에 이 손에 걸리는 예, 돌출부가 있는 홀드가 아니고 그냥 평면 홀드들이에요. 예. 예, 선수들이 뒤로 중압감을 굉장히 많이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포켓 홀드가 아니라 네, 예, 그렇게 그렇죠. 예, 잡아야 예. 된다면 아, 상당히 예. 부담될 텐데요. 어, 박지원 선수 예, 아까 그 위에서 잡힌 예, 앵글에 보면은 네. 표정이 잠시 비쳐졌는데 네. 어, 표정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한데요. 네, 이제 이 구간부터가 그렇죠. 네, 이제부터 시작이죠. 네. 일단 회색에 있는 볼륨 홀드에 아, 네, 지금 오른손 잡았고요. 회색 볼륨에 있는 홀드도 그 시청자 여러분들 예, 평상시에 암장에서는 저게 발 홀드로 사용될 만한 그런 홀드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손가락이 한 두 개 정도. 네. 예, 두 개 정도가 그 온전히 얹혀지고 예, 그 나머지 사이드에 손가락을 의지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정도 크기의 홀드예요. 네. 아, 그런데 이 정말 난이도가 상당하네요. 예, 남자 결승전. 네, 박지원 선수. 네, 마지막으로 출전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구간. 네, 아, 던졌는데. 아! 아, 앞선 민현빈 선수와 지금 같은 곳에서 떨어졌거든요. 네, 민현빈 선수와 예, 같은 동작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아, 박지원 선수도 이제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을 했나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박지원 선수. 근데 지금 내려와서 예. 지금 우리 확보 의원들과 예, 몇 마디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도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몸을 던져서 아, 최선을 다했는데 네. 아, 그래도 박지원 선수 손가락 끝이 걸리기는 했는데 네. 완벽하게 걸리진 않았어요. 예. 네. 아, 그렇죠. 아. 아, 저 부분이 컨트롤이 됐다면 조금 더 진행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예, 왼발을 검정색 홀드에 딛지 않고 볼륨으로 당겨서 예, 힐 훅을 사용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컨트롤하는데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네, 박지원 선수의 기록은 33 플러스가 되겠습니다.